아니 능 내가 갔다 온 거는 맞거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어 잠깐 처음부터 그 상 이런 거를 잘 기억해 갖고 확실히 얘기해. 아, 일단 그부터 떠올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찍히니까 그부터 알아야만 이렇게 그거를 알 수 있지. 삼자가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이제 듣고 어, 이거 아니다 이런 게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떠올리고 이제까지 겪은 일을 얘기해줘야만 남들이 봤을 때 일을 하지. 그냥 그럼 일단 그럼 이거부터 할게요. 처음에 고속도로 어느 고속도로부터인지 얘기해줘요. 몇월 며칠부터. 그 날짜 언제죠? 1월 1일인데, 근데요. 1월 1일. 아, 내가 처음에 잘못한 게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기억 안 나잖아요, 지금. 아니. 기억이 안 나면. 거기 이제 위치가 어디예요, 거기가? 1월 1일 날? 저 틀래. 괜찮아요. 시간 쓰지 말고. 그럼 1일 날 그 저 장소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요? 익산 고속도로 뭐. 익산 고속도로? 아. 300명, 뭐, 집, 그, 번호? 아니요, 근데 이게, 아, 익산 장수고속도로네. 익산 어디요? 장수고속도로. 장수고속도로? 네. 딱 보면 번호 있잖아요. 그 혹시 번호 같은 기억 안 해야지. 그 위치. 339.5. 39.5? 네. 39.5 지점. 그럼 거기에 방향이 익산 어디서 어느 방향이에요? 익산 방향. 익산 장수고속도로인데 익산 방향. 익산 방향? 네. 그러면 구미 대구에서 가는 건가? 그렇죠. 대구에서 익산 방향. 그 요 시간 알아요? 시간대? 기억나는 거 대충? 1시 25분. 오. 1시 25분이요? 이게 경찰이 보내왔더라고. 아. 비접촉 진로병이네. 비접촉. 그 번호가 이 사람들 문자 저 번호가 어떤 거죠? 여기 저 문서 여기 찾으시죠. 근데 이 사람한테 아직 전화 한 번 안 왔어요. 일단 보험 처리 맡겼으면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하지 뭐.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이거 이 사람은 이제 보험 맡겨서 보험사에서 다 이게 위임 받은 거거든. 그러면 요 순찰 때 이게 들어보는 거야. 이게 번호가 누구예요 이거? 그게 이 사람 경찰관. 경찰 맞죠? 이 어느 고속도로 순찰 때네? 지금 얘기하다 바빠 이리 와요. 그 정도로 경찰관 송만춘. 010-4792-4123.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조사를 했단 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달랑 나고 전화 온 것도 없고? 네. 전화 왔고, 그래 얘기를 하길래, 아, 알았다. 아니, 그 전화를 받았어요? 네, 내가 받았지, 이 사람한테. 경찰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뭐 어떻게 얘기해요? 그때 뭐, 불러간 적 있냐고. 있냐고. 그래, 있다고.
그래 사고 나는 거 알았냐고 그런 거 뒤에서 사고 나는 거는 느꼈다 알았다 예, 예. 근데 너 때문에 그런지 몰랐다 이랬지 아 뒤에 사고 난지 알았는데 우린 예. 이제 저군자인지 몰랐다 예. 그 차선 변경 한 줄은 알고 있었냐고 그래. 잠깐 더 갔다 들었다 뭐 확인했었다 이랬지 예. 인정을 해버렸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유도심문 한 거지 그거는 그러면은 그 송방춘 경찰 그렇게 그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냥 웃겨 그런 적이 있는데 뭐 그랬다 그렇지 들었다 온 적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났을 거라고 그 어느 지점에서 들었다 왔는지 그것도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 고도라는 게 워낙 긴데 정확하게 몇 분 지점 구체적인 자기는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물어본 거 빠를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나도 미치 모르니까 그 사람이 이래 갖고 싶은 거 그러면은 처음에 그 뒤에 사고 났다는 건 어떻게 인지했어요? 뭐? 소리가 나면 팍 하고 제가 이제 차선이 열려 있으면 두 개 있잖아요 예. 가다가 앞에 탑차가 하나 가 예. 너무 천천히 가는 거야 그래 이제 출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뒤에 오는 것 같아 그래 다시 들어갔거든 방금 갔다가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그것도 중앙분리대 기준으로 왼쪽 1차선 우리 2차선인데 몇 차선 달리고 있었어 처음에? 이 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쪽이고 그래 중앙분리대 두고 예. 그러면 2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 처음에 가다가 예. 앞에 이제 탑차 있었고 탑차 이제 추월 한다고 하는 순간에 이제 뒤에 온 놈이 못 봤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왔으니까 그 신호였어요 그때? 그냥 주행 고속도로 고속도로인데 이제 그 순간적으로 깜빡이 신호 같은 거 기억 안 나는가? 깜빡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일단은 그거는 확실히 자기도 기억 안 했으니까 깜빡이 일단 넣었다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나는 잘 모르는데 예. 뒤에 따라오는 이제 이 사고 차주가 예. 알았는 게 아니고 예. 내 번호를 본 게 아니고 예. 뒤에 내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예. 저렇게 해갖고 사고 나게 놓고 그냥 가네 하면서 예. 신고가 들어간 거지. 아... 제보가 들어간 거지. 그러면 그 사람 제보자가 그 관련 없고 있어. 그러니까 제보자는 경찰서 그치. 전했다 이 말인가요? 경찰서는 그건 모르고 제보가 그 제보가 들어와서 자기는 알았다 경찰이. 경찰이 알았다? 네. 당사자가 신고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것도 알아봐야 되지. 당사자가 신고한 게. 아니 그러면은 이거 사고 난 사람이 무소가 여기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했을 거고 그 사람 1차선 오다가 사고 났다 이 말인가요? 자기는 자기 차선을 오고 내가 들어올라고 하니까 내가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일단은 앞에 있었잖아요 내가 앞에 있었죠 그럼 뒤에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지 네? 뒤에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지 앞차선 차선 관계도 유지 안 했고 분명히 이제 앞에 간 차들이 항상 돌발적으로 차선 변경한다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차선 간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 차선이 달라도 앞에 있으면 그거를 자기는 이제 전방 주시를 하면서 다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분쟁거리인데 일단은 당사자가 전했는지 제보자가 전했는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 경찰이 그러면 제보자가 전화 왔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번호를 알았다 그 제보자가 들어와서 차번호 알았다 야, 이 제보자도 똑똑하네. 어떻게 차 번호를 외울 생각 있을까? 차에 내가 전 너무 천천히 가니까. 네, 천천히 갔잖아요. 네. 그 고속도로가 그 몇 킬로, 100 킬로 구간인가? 앞에 탑차가 있으니까 못 가지. 예. 앞에 탑차가 있었고. 그 뒤에 차가 이제 가속으로 온 상태였네. 가속으로 왔는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가 급브레이크 밟다가 돌린 순간 상황을 계실 수 있지.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차가 가속인지 아닌지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무수의 가속 여부도 알아야 돼. 경찰은 이 사람이 지금 뭐 100km인데 110km 달려오는지 아닌지 이거 뭔 상태에서 무조건 앞에만 잡으면 안 되거든요 무쏘 가속 요구 내가 물어볼 거고 이거 경찰한테 전해갖고 그리고 이거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보고 그럼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일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 접수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해줬지 접수를 아 이제 접수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전화와서 보험처리 하면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던가요? 서로 보험처리 하는 게 지금 뭐 그럼 경찰관이 이제 보험처리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의한 거예요? 뭐 강압적으로 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고 처리 안 하고 갔는데 내 때문에 사고 났으마. 네. 사고 처리 안 하고 가면 뺑소니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고 처리 안 하면은 뺑소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 거래요? 그래, 사고 처리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가면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 식으로 뭐 안 하고 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사고 사실 관계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뺑소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뺑소니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도망친 사람이 뺑소니거든. 고의적이 몰랐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이 바뀐 의무가 있는데 경찰이 그걸 파악 안 하고 그냥 자기 주관적으로 된 건데 이거는. 네, 만약에 그래 내가 과실이 나오면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과실 나오면 그때 과실 나온 다음에 그걸로 보험 처리하는 거지. 아니 조사 그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 뺑소니 되면 해야 되는데. 뺑소니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자기가 사실인지 뭐 했잖아요. 뺑소니라는 건 직접적으로 자기 물리적으로 충돌한 다음에 도망치는 게 뺑소니고 도망친 사람이 그럼 제체에 가겠어요. 맞잖아요. 뺑소니란 거는 도망친 사람을 뺑소니라면 자기가 사고 났다는 거 자기 때문에 원인 알고서도 쨍 도망친 사람이 뺑소니지. 그 전철에 간 사람이 누가 봐도 이거는 뺑소니예요. 누가 뺑소니라 생각해요 그거는. 일단은 그래 처음에 전화 경찰 받으니까 당황해서 보험 처리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했는데. 네.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 뭐 그 다음날 전화 왔는데. 네. 그 다음날 그 요때가 1월 2일. 2일인가 3일인가 그다음날 하여튼 왔어요. 보험사에서? 네. 보험사 어디죠 여기가? 현대해상. 현대해상. 그 현대해상 어디 지부예요? 그 전화번호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아 우리 회사잖아. 그러면 이제 구미지역에? 네. 담당 그 전화 온 사람 전화 알고 있어요? 이 사람 같은데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참 이거다. 1월 3일? 전화번호는 이거다. 이거 이 담당 네. 전화번호는 그 다르고 직통으로 전화 받은 사람 전화할 텐데요. 네. 네. 010 5555 5510에 5110 5110 5110 5110 5110 이거잖아요. 네. 8793. 네. 이름이 뭐죠?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현대해상 담당 보험 처리 관계자죠. 네.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접수가 됐으니까. 네. 처음에 뭐 고속도로는 중앙 거기 뭐 가중이 된다 그래. 중앙선 중앙에 이거 차선별로 변경이에요. 차선 변경이 뭐 어떻게? 뭐 10% 더 가중된다. 15%인가 10% 더 가중된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사고도 있는데 그 차선 변경이란 게 깜빡이 신호였고 당연히 차선 변경할 때는 깜빡이 켜는 거잖아요. 깜빡이 켜고 이제 정상으로 흔든 거고 그 뒤에가 이제 가속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일단은 그 계속 그 보험사 직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뭐 차선 변경이 가중 10% 가중될 수 있다. 가중, 그래 한 뭐 8:2나 오든지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네. 그럼 뭐 이제 뭐 7:3으로 내려갔대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차선 변경하면서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거고 접촉도 아니고 접촉도 안 한 상태에서 기운 사람이 전방을 또 갑자기 뭔가 도가상에 대해서 대처는 안 했기 때문에 핸드폰 들다가 사고 난 경우잖아요 이게. 접촉을 안 했잖아요 지금. 접촉을 안 했는데 이런 가실이 적용돼요. 접촉을 안 했을 때는 요 가실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차선을 불편을 변경하면서 부딪혔을 때 이게 적용되는 거지 지금 안 부딪혔잖아요 지금. 그 경찰은 오늘 비접촉법 하면서 하던데 그거는 이제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용어를 쓰는 거고 비접촉이란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앞에서 납부 운전 했을 때 그게 요인에 대해서 사고 난 게 비접촉 요인에 의한 뭐 사고 위반이 되지만은 난폭 운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난폭 운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던가요 경찰이? 자세한 것도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경찰이. 그럼 일단은 보험 처리 이렇게 접촉 받고 나서 보험사한테 지금 받고 나서 바로 보험 처리 한다 이래 얘기하던가요?
사고 처리 해달라고 그랬지. 혜숙 씨한테 사고 접수하라고 그랬지. 사고 접수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보험사 전화 온 거 얘기 듣고 바로 아, 저 이제 겁이 나서 아니야. 근데. 경찰 그 얘기 듣고. 경찰 얘기 듣고. 그다음에. 내가 그 다음날 혜숙 씨한테 사고 접수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혜숙 씨한테 전화하고 나서 그 보험사 직원 전화 온 거네. 네. 경찰 얘기 듣고 접수한 거네, 그냥. 예? 경찰 얘기만 듣고 보험처리 접수한 거네. 예. 그럼 일단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그래, 이제, 7대 보험사 나왔다 하면서 극하대? 나중에, 그땐데, 예. 그, 참, 뭐, 내가 전화 안 오길래 내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예. 걸어보니까 이제, 폐차하기로 했다 하면서, 수리비가 400몇만 원 나왔는데, 예. 그 견적은 네. 뭐 차값이 그리 안 나오니까 네. 그 뭐 한 대충 한 100, 50, 60만 원 선에서 그 무소가 몇 년씩이라 그랬지? 그 이제 보험 담당은 2000몇 년 1년씩인가 2년씩인가 그 모르겠어요. 네, 2000 초반식이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이제 폐차를 하게 되면 너무 보상이 얼마 돈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안안 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 뭐 보험사 직원이 그래 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정말 예. 제그그아뭐그 사고 나서 예. 아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뭐 하더라 이제 생각 좀 더 해봐야 되겠다 고칠지 그 차주가요 예. 차주 직접 전화받은 거예요? 아니요. 보험사 직원을 통해서. 네, 보험사 그럼 현대해상 보험사 직원이 네,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대요? 그래서 전화해봤겠죠. 전화해보니까 네. 그 보험사 그저 차주하고 직접 전화했을 네. 때. 그래서 그러면 그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냥 이제 그 폐차를 안 하든지 하든 교통비가 나가는데 교통비는 7일 동안 나가고 그 뒤에는. 네. 뭐 안 나갔다. 일단 정말 그렇고 천천히 해도 뭐 자기들 그거 처리는 천천히 해도 된다 하면서 기다리라 하면서 우리가 천천히? 다 하겠습니다 이러던데 현대해상에서? 네. 그리고 그 다친 사람 없죠? 모르겠어요. 다쳤다는 얘기 하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쪽에도 다쳤다는 얘기는 없고 그럼 이제 그 차 파손된 거 뭐 사진도 보여주고 이런 것도 없던가요? 뭐 사건 한 개도 모르면서 그래 보험 처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뭐 자기 보험 명의를 가입했다고 알아서 하라 이런 경우거든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고 났으면 정확하게 밝혀갖고 당신이 일을 잘못했으니까 응당에 거기에 대한 보험 처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경찰을 통해서 경찰도 자기들 몸 상태에서 보험 처리 안 하면 병 처리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 게 이제 직접적으로 보험 이제 준 그 동기가 됐잖아요 그럼 뭐 처음부터 뭐 사건 사실 모르면서 이게 그냥 자기 뭐 돈 있는 거를 알아서 쓰라고 맡긴 경우밖에 안 돼요 이 경우는 아니 여기서 네. 본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도 블랙박스 있는지 그날 또 이제 뒤차가 몇 킬로인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앞차가 그냥 뭐 핸들 꺾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잘못했는 것 같다라고 적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그럼 다죠. 다른 건 더 얘기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는 그래. 만약에 이래 되면 예. 막 따지면 들면아 예.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막 귀찮아질까 봐. 아. 막 그 지금 내한테 위임하면 되잖아요. 내가 알아서 이제 할 거니까 이제는 사실 인지했고 이제 위임을 해서 내가 알아서 그 사실관계 파악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는 추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위임을 했으니까 신경 쓸 건 없지. 그지 또 혹시 막 처리받자 최악이고는 보험 민사가고 뭐 그런 거 없지 일단 어차피 보험으로 넘겼잖아요 근데 그 보험을 타당한지 아닌지를 내가 조사를 해야지 괜히 뭐 그냥 지나간 사람 너 어제 이렇게 누구 다리걸이 엎드렸지 막 누구 말만 믿고 자기도 모르는데 그 얘기 듣고 아 자기도 순진하니까 이제 아유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백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네 사고 났던 거네 근데 나는 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안치기 하려고 피하려고 하다가 상황을 뭐 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했어. 착한 좋게. 그런데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는 게라 자꾸 빨리 하고 치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 게라고 네. 딴 생각하고 있나 막 자꾸 살살 이제 내가
이제 열받아지는 거야. 그래가 했는데. 그렇지, 만약에 차가 이제 150만 같이 났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예. 그 폐차 400만을 거론한 거는 아예 차값하고 범주 다른 거잖아요. 예. 수리를 왜 해요? 이 150만짜리밖에 안 되는 거를. 그런데 그러니까 예. 견적을 뽑아봤겠지, 얼마나 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수리를 하면은 뭐 예. 음차에다 갖다 붙이는 것밖에 없지, 제가 없지. 정비공정. 이런 잘못된 거,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 차값 내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차값을 150만 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원상 복구제 치잖아요. 그 150만에 같이 주면 되는 거니까. 괜히 뭐 150만 이상의 가치를 이렇게 해줄 의문도 없지. 다시 따지면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이것도 이제 워낙 순진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 아니, 견적이 그래 나왔다 이거. 정비공장 그. 그럼 이제 여기 다잖아요. 하여튼 더 이상은 다른 거 전화받은 것도 없고 아직까지는. 예. 그럼 제가 이제 일단은 이따가 그 기차가 소방출한테 전화해 볼 거고, 그 제보자가 누군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관계자 3명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안 가르쳐줄 건데요. 일단 경찰관이 이제 사건을 제대로 인지했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입장에서. 그래, 저는 그래갖고 그래. 나중에 또 이상하게 나올까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뭐 이상한 게 뭐 있어요. 아니 또 뭐 말하잖아 또. 병원 가고 막 하면 벌차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려면 처음부터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면 이 사람들이 사기 보험이 된 거예요. 보험 사기가 된 거예요. 그런 그 있으니까 같이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전화 오면은 여기 위임했다고 내한테 전화번호 돌리면 되는 거거든. 우리도 이제 나도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감정사한테 맡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내한테 전화하라고 하면 끝이에요. 알았죠?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걸 위임하겠습니까? 예. 네. 그럼 내가 이제 해결 많이 해요. 이제 우리 김도 국장이 엄청 해결 많이.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제 전화하고 그리고 진행할게요. 차지관계 파악하는 게 임무니까. 그때 김상훈 씨가 뭐 차고.